안녕하십니까? 우리 피부 생리학, 이번 주가 벌써 9주차가 됩니다. 이번 9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색소침착, 이렇게 뭐 표현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색소침착이라는 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먼저 한번 정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속에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색상이 검게 되거나 또는 갈색을 띠면서 어두워지는 피부, 이러한 그 어두워지는 피부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이제 색소침착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피부의 색상이 검은색이나 또는 짙은 갈색 이런 것들을 띠면서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색소침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기미,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기피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미 또 이제 우리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근깨 같은 경우 그리고 모반은 뭐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검은색 혹은 뭐 푸른색 계통 또는 뭐 이제 짙은 갈색 뭐 이런 유형의 이제 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미, 주근깨 또는 모반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을 갖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요게 이제 색소침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특정한 부위에 모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색소침착도 있지만은 그 밖에도 몸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다른 유형의 그런 색소침착이라고 한다면은 겨드랑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릎 또는 사타구니 또는 이제 팔꿈치 이렇게 이제 특정 부위에 걸쳐가지고 넓은 그런 형태로 어두워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가장 흔한 그런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팔꿈치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걸레질을 할때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걸레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계속 무릎이 마찰이 되고 자극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게 변한다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앉을 때는 뭐 책상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앉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에 복숭아뼈 같은 경우가 바닥하고 계속 접촉이 되다 보니까 복숭아뼈 부분 이런 데가 또 이제 검은색 다른 부위보다도 피부가 좀 두꺼워지기도 하면서 검은색을 띠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색소침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할 때 자주 나타나는 이제 다크서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색소침착의 그런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색소침착의 원인은 그럼 뭐가 있겠느냐? 우선 가장 크게 색소침착의 원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침투가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포를 갖다 자극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요소라고 할수 있지만 반드시 자외선에 의한 그런 것만이 색소침착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피부 질환이라든가 뭐 예를 든다면은 염증성 질환 혹은 또 이제 감염성 질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소침착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약발진 관련 어떤 이제 피부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색소침착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이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유전적 요인들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이제 요인으로는 소양증이 이제 가려움증이잖아요. 근질근질 가려우니까 자꾸 긁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제 자극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색소들이 색깔들이 어둑어둑해지는 칙칙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색소 침착이 또 이제 피부에 어떤 그런 그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이 있었을 때 그 외상이 이제 회복한 후에 그런 후에도 이제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이제 하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또 뭐 이건 이외에도 사실은 뭐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라든가 또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를 갖다가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요 사진에 보이는 게 모델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얼굴에 주근깨가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서양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죠.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갖다 차단하는 그런 이제 멜라닌 색소가 사실은 피부에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햇빛에 의해서 그 햇빛에 의한 영향으로 뭐 주근깨라든가 또 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그런 색소 침착, 바로 이러한 색소 침착의 유형은 특히 우리가 이제 다른 데는 대부분 뭐 옷을 입고 그러면은 이제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생겨나는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부위마다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모양도 상당히 그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위라든가 또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유는 각 부위별로 존재하는 이제 피부의 표피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멜라닌 색소의 생성량, 그 양이 많이 생성이 됐느냐 적게 생성이 됐느냐 이러한 생성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 그 색소가 어떠한 유형의 색소냐, 즉 그 색소의 양상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굴 전체를 본다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뭐 갈색이 되든 또는 검은색이 되든 또는 청색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근깨 형태로 짙은 이제 갈색 반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주근깨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타모반하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점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노화와 더불어서 이제 피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검버섯. 이거는 이제 조금 그 한자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흑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요. 갈색의 이제 칙칙한 그런 이제 반점들이죠. 이렇게 점과 같이 아주 검은색을 갖다가 아예 띄지는 않지만 갈색의 어떤 짙은 갈색의 칙칙한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넓은 범위에 펼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검버섯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다크서클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기미라고 하는 연한 갈색이나 또는 이제 짙은 갈색의 그러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기미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점점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칙칙한 그러한 상태의 피부 바로 색소 침착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위적으로 막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요소이긴 하지만 또 색소침착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색소침착을 갖다 사전에 조금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거나 또는 색소침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다가 또 그런 대처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색소침착.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물체들, 예, 생물, 뭐 특히 이제 동물, 뭐 이러한 거에는 사실은 뭐 다 있다라고 뭐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색소침착이라고 표현할까? 또 이러한 이제 동물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그 세포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세포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색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멜라닌 색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그 피부 세포 이런 데 이제 거의 존재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뇌 조직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포 안에 또 뭐 겉에 보이는 이제 눈이라든가 그렇죠? 눈 같은 경우도 눈동자가 뭐 우리 그 황인종처럼 검은색을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또 멜라닌 색소가 좀 이제 눈동자 중에서도 이제 적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까맣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옅은 갈색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은 뭐 이렇게 뭐 연보랏빛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이라든가 또는 이제 귀 또는 뭐 점막들 굉장히 다양한 곳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제 피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곳에 존재를 한다. 특히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피부의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데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의 색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붉은기를 갖다 띠는 사람 또는 누리끼리한 색깔을 갖다 띠는 사람 또 갈색 피부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뭐 회색이나 또 푸른색 빛의 그런 색깔을 갖다 띠는 사람 또 뭐 또 백인들처럼 이제 거의 뭐 희게 보이는 그런 뭐 이제 피부를 갖다 가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특히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색깔들은 우리 피부에 바로 이제 표피층을 갖다가 이제 지나면 이제 진피가 나오고 진피 밑에 층에는 이제 지질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진피 밑에 지질층하고 그 부분에 이제 바로 혈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혈관으로서 네. 이제 동맥모세혈관 또 그 정맥 모세혈관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모세혈관에 존재하는 이제 이런 혈액들, 예, 이러한 이제 혈액들에 의한 색깔들도 사실은 이 피부색을 갖다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붉은색 계통을 갖다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산소를 갖다 세포에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혈액인데 이러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혈색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이제 붉은색을 갖다 띠기도 하고 또는 노란색을 갖다 이제 띠게 되기도 하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색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맥은 이제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정맥 내에 존재하는 이제 이 혈액, 이러한 혈액들에 들어가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것이 약간은 이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돌아올 때 그 혈액 속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산화가 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기 때문에 이제 푸른색 계통을 갖다 이제 나타낸다고 하고요. 또 갈색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즉 어떠한 유형의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색깔을 갖다가 결정짓는다고 하죠.
또 우리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붉은색을 갖다 이제 또 띠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색깔들은 물론 이제 노란색도 그렇지만 예, 바로 주황색 계통, 노란색 계통 이런 것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색소들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색소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의 명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헤모글로빈, 카로티노이드 색소, 그리고 이제 이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각질층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조합이 돼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각질이 보이는 보통 이제 피부에서 각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갖다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질의 경우는 사실은 빛을 흡수하기보다는 얇은 그 케라틴질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각질 형태를 갖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빛을 갖다 이제 반사하는 기능이 조금 이제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흰색이거나 밝은 색의 피부를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각질이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잘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피부색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 불빛에서 볼 때 또 백열등이라고 하는 그렇죠 백열 전구들 예, 그런 불빛에서 볼 때 또 그리고 태양 광선 아래에서 볼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 그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광선들, 광선의 이제 파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뭐 가장 좋은 거는 자연광, 태양광에 의한 자연광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여기 그림에 밑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게 피부색이 사실은 저쪽 왼쪽 끝에가 가장 밝은 흰색 계통의 피부색을 갖다 띄고 있고요. 이쪽 오른쪽 맨 끝에가 가장 어두운 색의 저런 이제 흑인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피부색을 갖다 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하는 그라데이션 예. 그런 형태로 가장 밝은 피부부터 시작해서 또 어두운 피부까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그런 피부들 갖다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색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 다양한 유형의 색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피부의 색깔을 갖다가 가장 그 결정짓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그렇죠? 색소 형성 세포.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예, 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멜라노사이트 안에는 즉 색소 형성 세포 안에는 실질적으로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갖다가 만들어 내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라노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멜라닌 색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장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전체는 화장품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화장품 공장이라고 해서 다 거기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그러한 공정이 따로 있듯이 이렇게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장소 또 그 세포는 엄밀하게 이제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이제 소구체 예, 작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세포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멜라노솜에는 멜라닌 합성에 꼭 필요한 티로시나아제 예, 티로신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이제 효소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예, 요거는 우리가 표피층에 요 기저층에 표피층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바닥인 기저층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기저층 바로 기저층과 그 밑에 존재하는 이제 진피층, 진피층이 이제 위쪽에 속하는 이제 기저층에 저렇게
그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신경세포처럼 모양은 예. 그런 유형처럼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메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멜라노솜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생성이 된그 멜라닌 색소들이 이제 쭉 위쪽으로 그쵸? 예. 요 이제 기저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유구층이라든가 그쵸?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 가지고 각질층까지 예,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받아 가지고 예, 멜라노사이트에서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받아서 생성이 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은 멜라노솜 내부에 이제 저장이 되고 멜라노솜의 색깔은 이제 옅은 색에서부터 이제 짙은 색까지 다양한 그런 이제 멜라닌을 갖다가 제가 멜라닌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멜라노솜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멜라노솜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한네 단계에서 다섯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한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자외선이나 호르몬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좀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 즉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멜라노솜에서 색소를 갖다가 더 많이 만든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자극을 많이 받은 멜라노솜일수록 멜라닌을 많이 이제 그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멜라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짙은 색깔을 갖다 이제 띠게 되는 이런 이제 맨 오른쪽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멜라닌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질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왼쪽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다섯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분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fair, light, medium, 그 다음에 이제 tan, 그리고 rich 이렇게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은 뭐냐? 바로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이 물질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제 타이로신, 티로신이죠. 요 티로신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마지막 생성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뭐 동양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뭐 저도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이렇게 있지만은 점이라든가 흑인 피부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게 변하는 예, 흑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은 살아있는 동물 조직 내에 이제 멜라닌이 이제 저장되는 그런 현상인데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 내에 티로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은 요 티로신이 결국은 분해가 돼가지고 최종 산물로 멜라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최종 산물인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예, 아까처럼 이제 백인 피부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색소 침착이 또 일어나지 않는 아예 이제 그 티로신이 부족해 한 경우에 이제 백피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그암 종양의 일종인 흑색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또이그 티로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예, 분비가 된다든가 과하게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암 종양의 일종인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악성 흑색종 이런 형태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멜라닌의 색소 침착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피부, 특히 얼굴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갖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눈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눈동자가 이제 검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예.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 기전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분화와 생성 과정을 갖다 거쳐 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저쪽에 이제 맨 위에 그 있는 것이 바로 저게 이제 멜라노사이트를 만들기 전의 그런 이제 세포들이죠. 그런 이제 세포들이 분화가 돼서 결국은 요 그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를 결국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가 결국은 이제 성숙하게 성장을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멜라노사이트 안에 저렇게 핵도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일종인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분해하기 위한 타이로신아제를 갖다가 타이로신 분해 효소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멜라노사이트 안에서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타이로신 그를 갖다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 효소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조그만 소구체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타이로신아제 이러한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산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파니 뭐 이런 그 여러 개의 이제 멜라닌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멜라노솜이 이제 또 한쪽에서는 만들어져서 그 멜라노솜 안에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요 멜라노사이트로부터 이제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예,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위에 있는 예, 피부의 이제 기저층에서 빠져나오면서 유국층이라든가 과립층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가서 통과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예, 이 각질층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각질로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러한 색소들이 우리 이 과립층이나 또는 이제 각질층 이런데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을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에 이제 멜라노사이트예요. 그렇죠?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 세포 있고요. 이러한 이제 색소 형성 세포 안에는 저렇게 동글동글한 저런 이제 멜라노솜이 있고, 그 멜라노솜 안에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갖다 이제 품고 있는데, 그것이 과다 분비가 비교적 많이 분비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두운 색깔, 덜 분비가 됐을 때는 이제 밝은 색깔의 그런 형태로 이제 피부에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착색이 여기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쵸? 여기는 멜라노사이트 안에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적을 뿐더러 그 멜라노솜 안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엷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저렇게 다크한 좀 짙은 그런 이제 검은색을 갖다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 안에 그쵸? 멜라닌이라고 하는 세포를 갖다가 예, 검은색 이런 세포들을 갖다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티로신아제라고 하는 것이 티로신과 페놀류를 갖다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 반응을 갖다가 촉매하는 그런 이제 효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만 사실은 이 티로신아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음식 재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자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즐겨 먹는 바나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게 바로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티로신아제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멜라닌 색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도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오랫동안 밖에 노출이 되면은 바뀌게 되는 이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1, 2, 3, 4의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그래서 티로시나제가 작용을 해가면서 이제 검은색의 그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멜라닌 세포의 역할은 피부색을 결정을 하게 되고 자외선의 기저층, 진피층 내로 침입을 갖다 방지를 하게 되고 또 살균 효과나 항균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은 멜라닌 세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멜라닌 색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종류로서는 두 가지, 멜라닌은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페오멜라닌.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흰색 피부 금발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황인종 또는 흑인종에 많은 이제 그런 형태의 검은색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페오, 여기가 유멜라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맨 처음에 있는 것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티로시나제, 예, 티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티로시나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얘네 티로신이 이제 산화가 돼서 도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이 도파는 다시 또 한번 이제 산화가 되면은 도파키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이 도파키논으로부터 어디를 갖다 경과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은 페오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도파크롬이 만들어지고 DHICA가 만들어지고 또는 DHI가 만들어지고 어느 경로를 저 도파크롬에 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예. 검은색 계통의 것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갈색 계통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만들어지는 색깔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키논에서 이쪽 시스테닐 도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쪽 흐름을 갖다 따르게 되는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페오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붉은색 흰색 예, 형태. 그 다음에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검은색이나 갈색 계통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예, 1교시 이걸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